기능과 면역 체계와의 관계. 이 노란색 세포는 T세포입니다. 이 갈색 세포는 암세포예요. 보면 cancer cell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하면 T세포가 여기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났습니다. 만나면 이 T세포가 이 받은 사명은 뭐냐면 이 다른 세포를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세포가 나 self라 그렇죠 그렇죠 나 나인지 나가 아닌지 나가 아니면 어떤 것들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뭐 박테리아든지 그런 건지를 구분해서 나라면은 그냥 지나가고 나가 아니면 어떻게 공격을 해서 파괴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그런 사명을 띠고 있는 세포입니다. T세포. 그런데 이 T세포가 이 변질된 암세포를 이렇게 만나면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T세포를 만나면 T세포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혀야 돼. 아세요? 그 신분증을 제시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암세포도 자기를 나타내는 이 표시판이 있어요. 이 신분증이. 그래서 암세포가 요 자기의 신분증을 제시를 딱 하면 T세포는 아, 너는 암세포구나 라는 것을 뭐 한다? recognition 한다. recognition은 인식입니다. 아, 너는 암세포구나.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에서는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면 죽여야지. 그렇죠? 암세포는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어떻게냐고 하면 T세포가 이 암세포를 여기 이제 인식을 하면 여기 이제 나오죠. recognition 인식. 인식을 하면 그다음에 인식 그다음에 and 이 암세포가 어떻게냐고 하면 암세포는 자기가 봐도 자기는 이 사람 몸에서 필요한 세포야 아니요. 불필요한 세포지. 그러면 암세포도 그거를 인식을 하고 이 T세포에게 이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아 나는 암세포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암세포는 B7, B7이라는 이런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T세포에 이 노란색 이런 Y자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이런 민원 창구에 민원을 접수시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접수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T세포가 뭐 된다? Activation 된다. 활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T세포가 활성화되면 어떻게냐면 T세포가 이런 물질들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주입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Destruction of cancer cell. 암세포의 파괴, 암세포의 사멸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우리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암 환자가 되지는 않아요. 이제 이런 현상 중에 제일 신기한 현상은 뭐냐면, 암세포 쪽에서 먼저 T세포 보고 T세포한테 민원을 넣는다는 거. 이 B7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가 이렇게 민원창구에, T세포의 민원창구에 요거를 접수시켜 달라는 민원은 무슨 민원이에요? 그렇지, 날 죽여주세요. 예. 네. 부부간의 합성 능력이 참 좋네요. 네. 그렇죠.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나는 암세포입니다. 나는 이 사람 몸에서 필요가 없는 존재니까 죽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 정상적으로 암세포가 죽는 과정은 참 무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신사적이지. 너 이 새끼 누구야? 암세포구나. 이 새끼 죽을, 내가 널 가만둘 수 없어. 그래서 때려 죽이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암세포 쪽에서, 나는 이 사람 몸 안에서 살 수 있는, 살아가야 아무 필요 없는 존재니까, 죽여주세요. 그러면, T세포는 뭐라 그래요? 네 말이 맞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죽여달라니까 내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죽여주마. 이래서 아주 평화롭게, 예, 아주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암세포는 제거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본래 상태야. 이게 정상적인 상태. 사람이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이러한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고, 즉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암세포 쪽에서 나를 죽여주세요라는 민원을 넣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넣지 않는 경우, 그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민원을 넣어요, 암세포들이. 근데 암세포 쪽에서 민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제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런 걸 미리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인간은, 암세포가 생기게 된 인간은, 암세포가 생긴 줄도 모르는데, 암세포가 지금 이 몸 안의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 사람, 그 어떤 환자 몸에서 암세포가 생겼는데, 이렇게 보니까 T세포들이 비리비리해. T세포들이 빠릿빠릿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T세포들이 우울증 걸린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T세포들이 작동을 활발하게 할 줄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막 술도 마시고, 술 마시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여러분, T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세포 쪽에서는 뭐예요? 술 같은 게 들어왔는데 T세포들이 막 죽어.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어. 음식도 막, 막, 이제, 이, 과식이 참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로리 섭취가 너무 높은 거. 예를 들어서,
이 삼겹살 같은 게 막 들어와. 이제 그 삼겹살은 그 기름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 그게 삼겹살 기름이 그 중성 지방이거든. 그게 너무 많이 섭취가 되면 T세포,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그 세포막이 아주 중요해요. 세포막이 튼튼해야 돼. 그 세포막은 여러 가지 그 물질로 구성이 되는데, 그 지방도 그 물질을 구성한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방은 아주 부드러워야 돼. 그러니까 액체성. 그래서 그래야 이 세포막이 아주 유연하고 그런데 이 중성 지방 같은 지방은 지방 뭐가 있어? 지방 덩어리가 되잖아. 그렇게 되면 T세포의 세포막도 상당히 그 아주 유연한 액체성이 부족한 좀 고형적인 그렇게 돼서 T세포가 유연성을 잃어버려, 세포막이. 이제 이렇게 되면 T세포가 기능을 잘 못해요. 이제 그런 상황을 딱 보니까 암세포 쪽에서도 이 사람은 자기 T세포를 어떻게 자꾸 몸살게 굴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T세포를 못 살게 굴고 있다면은 그거는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암세포한테 유리한 거지. 예. 그래서 암세포는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 몸에서 살만하다. 앞으로 전망이 괜찮아 보인다. 이래서 죽여달라는 그런 민원을 제출해내야 될 필요성을 어떻게 전혀 느끼지 않고 저렇게 T세포들이 비리비리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나는 이 사람 몸에서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평소에 어떤 선택을 하며 내가 무엇을 먹으며 운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공기가 정말 좋으냐 나쁘냐, 물을 충분히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이런 모든 여건을 봐서 여러분,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정상 세포들이 어떻게 써? 예, 네. 여러분, 이런 화초에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 시들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우리 세포들이 시들어. 그래서 지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성 수분 부족증에 걸려 있어.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부족증에 걸려있게? 수분 부족. 자,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산소야. 그렇죠? 물론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생기가 들어와도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모든 생기가 원활하게 생기로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건이 안 돼. 그래가지고 생기가 들어와도 우리는 그 생기에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생기가 유전자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물을 충분히 안 마신다? 그러면, 이 식물들도 물을 안 주면 시들어 빠져 있다가, 그 다음 물 주면 어떻게? 곧 생기가 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물이 충분해야 생기가 올바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물은 아주 중요한 생기를 위한, 생기가 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 여건이 된다. 그래서 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산소예요.
공기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산소 공급이 우리 몸 각처에 잘 공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세포들이 시들시들해지죠. 물도 부족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운동. 그래서 이 산소, 물, 뭐예요? 운동. 이거는 정말 기본 여건 중에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근데 그거를 공급을 안 해. 그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제 삼겹살 같은 거나 먹고, 삼겹살 먹는 거를 먹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삼겹살 같은 걸 먹는 거를 먹는다 그러지 말고, 처먹는다고 해야 돼요. 그건 너무, 그건 음식으로 쳐주면 안 돼. 너무나 이거는 무식한 음식이야. 무지막지한 거야. 그래서 이런 우리 몸 속에 이런 모세혈관들이 쫙 퍼져 있어야 돼. 그래, 이렇게 퍼져 있는 모세혈관을 모세혈관망이라 그러는데, 이 모세혈관망이 촘촘할수록, 어떻게, 산소나 영양소 공급을 세포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세포들은 이 모세혈관에 접해 있어요. 근데 모세혈관망이 불충분하면, 이 세포들에게 산소 공급이나 이런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먹었다 그러면 삼겹살 먹기 전에는 여기가 이제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의 이 직경은 아주 작아서 이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한 개씩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직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혈액은 피는 지금 아주 맑아. 그런데 삼겹살 먹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삼겹살 먹거나 무슨 튀긴 음식, 그 기름기가 많은 튀긴 음식 이런 거를 와장창 먹으면. 이 피가 이 기름기 때문에 끈적끈적해져요.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이 적혈구도 끈적거려. 그래가지고 적혈구도 어떻게 돼?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딱딱 분리돼서 모세혈관을 슉슉슉슉 통과하면 산소 공급, 영양소 공급이 잘 되죠. 그런데 이 피 속에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고 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피 자체도 끈적끈적한 피가 되지만 이 적혈구들 자체도 서로 끈적거려 가지고 서로 붙어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 여러 군데 모세혈관들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버려 막혀 버려 그러면 세포들에게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돼. 자, 이런 면에서 산소 공급이 피 속에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면 T세포도 또 약해진다니까. 죽을 지경이지.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우리 사람들이 기본 여건을 착실히 준비해 주지 못하면 T세포들로서도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암 세포들은 어떻게 좋아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2일하고 제가 3일, 4일, 5일, 오늘이 5일인가요? 5일. 딱 3일째네. 2일 나왔으니까 하루 지나면 3이지. 자, 그 다음에 3, 4, 5. 3일 되면 그치. 근데 이때쯤 되면 그동안 여러분이 아주 착실하게
스트레칭도 하고 심호흡도 하고 예, 물도 열심히 꼭 잘 마시고 어 이제 이래서 건강식도 하고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해 오면 여러분 체내 환경이 뭐예요? 지금쯤은 상당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체내 환경이 바뀌면 세포 내 환경이 바뀌면 암 세포 쪽에서는 이상하네. T세포 쪽에서는 뭐라 그럴까? 아이고 이제 이게 웬일이야? 현미밥도 들어오고 물도 충분히 들어오고 와 이렇게 공기가 깨끗할 수도 없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막 심호흡을 하고 산소는 이제 부족하지 않네? 와 이제 살만하다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T세포와 암세포의 상관관계가 달라지는 T세포가 이야 이제 우리는 좀 살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는 이제 제가 T세포라고 합시다. 여기는 이제 암세포고 그래서 만났어. 암세포구나. 요즘 살기가 어때? 갑자기 좀 이상해졌다. 갑자기. 예, 예. 그렇지. 이때까지는 살만 했는데, 지난 3, 4일 동안 영. 이상해져서 못 살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이상해진 것 같다. 내 생활 환경이 영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금방 뭐라 그랬어요? 살것 같다. 그래서 보따리라고 그랬어요? 보따리 쌓아야 되겠다. 보따리 쌓아야 되겠다. 맞. 좋았어요. 자, 암세포가 보따리를 산다면 그거는 무슨 말일까?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야. 암세포라는 것은 정상세포로 살기가 힘들어서 아무래도 내가 암세포가 돼야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정상세포나 암세포나 다 잘 건강하게 살려면 산소 공급이 필요해. 수분도 필요해. 그런데 정상세포는 충분한 수분, 충분한 산소를 필요로 해. 암세포는, 내가 그동안에 물 먹는 습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수분도 잘 들어왔지 않고 거기다가 또 짜고 매운 음식 막 왕창 들어오니까 짜고 매운 음식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상 건강한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을 염분 그리고 매운 맛 그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이에요. 매운 맛을 내는 그 농도가 피 속에 너무 높아지면 세포들이 그 피의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뺏겨요. 그래서 피의 부피가 용적이 더 많아져. 그러면 생기는 현상이 뭐예요? 피의 양이 많아져. 왜 그러냐면, 이 피가 모세혈관을 지나가면서 모세혈관 그 세포 속에 있는 피를 자꾸 뺏는다고.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불러? 삼투압 현상이라고 불러. 그렇지.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강한 세포들로부터 수분이 자꾸 뭐요? 뺏겨. 그래서 이제 피가 많아져.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피 속에 수분이 많아져. 그렇게 되면 붓잖아요. 그래서 너무 짜게 먹으면 부어 안 부어. 그게 다 그런 거야. 그러면 건강한 T세포들은 죽겠는 거야. 수분도 뺏기지. 예. 그렇죠. 산소는 충분히 들어오지 않지. 예.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 적혈구가 산소를 공급을 하는데, 그래야만 모든 세포들이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막혀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런 식으로 막혀 있으면, 이상한 증세들이 생겨.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 하루 컨디션이 아주 좋았어. 좋는데 누가 또 저녁을 한턱 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막 삼겹살을 한턱 내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저녁 이슬인지 아침 이슬도 그치고. 그래서 이제 그 술에다가 막 이렇게 들어오면 나는 뭐요? 잘 먹었다고 그러는데 내 몸 안에 있는 특히 CT 세포들은 죽을 지경이야. 건강한 세포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건강한 세포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할까? 야, 이 사람 몸에서 내가 오래 살기는 글렀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몸에서 이렇게 생활 습관이 건강하지 못한 이 사람 몸 속에서 내가 오래 살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정상 세포로 살다가는 빨리 죽겠다. 그러므로 이런 나쁜 지금 환경, 내면의 내부 환경을 이제 극복하면서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내가 무슨 세포가 되어야 되겠다? 독한 세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 우리 사람들도 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정상 세포들도 여러분들이 너무 생활 습관을 나쁘게 해서,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되면 너무 그냥 독한 현실에 부딪히면 세포 자체도 내가 이 사람 몸 안에서 오래 살려면은 이게 독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악바리 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는 뭐요? 변하잖아.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도 그렇죠. 그래서 집돼지가 산돼지도 되고 또 산돼지가 뭐예요? 집돼지로도 변하는 거야. 그 환경에 내가 맞춰주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제 현미밥도 먹고 채소도 충분히 먹고 이런 거를 다 맞춰주면, 그리고 이제 T세포들이 이제 살만해져. 그러면은 방금 이 암세포가 뭐라 그랬죠? 보따리 싸고 싶다. 그러면 T세포는 뭐라 그러겠어? 보따리 빨리 싸는 게 좋을 걸? 그러면 보따리 산다는 말은 암세포들이 지금 환경 변화를 딱 보니까 이제는 정상 세포로서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 암세포들은 모여서 이제 오늘쯤 아마 암세포들이 모일 거예요. 이거 지금 심각한 현상 안에 우리가 암세포로서는 앞으로 살아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 저 T세포들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T세포한테 항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뉴스타트예요. 이 사람이 한 3, 4일 전부터 뭐를 차린 것 같다? 정신을 차린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그 우리들이 가지는 마음 속에 가지는 뜻이 암 세포나 T 세포나 다 세포들이야. 그 세포들은 다 암 세포건 T 세포건 간에 뜻을 감지하고 그 뜻에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첫째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 그렇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제, 내가 생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부정적인 베타파가 너무 많이 와. 그러니까 이 베타파는 뭐냐면 짜증 나는 파야. 그렇죠? 비행기를 탔는데 바로 뒷자리에 애기하고 엄마가 탔는데 이 애기가 한다 그러면 베타파가 돼버려. 그 베타파가 되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 이 스트레스를 꽉 받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살면 이게 계속 베타파야. 베타파 중에도 더 나쁜 베타파가 있어요. 이 주파수가 더 빨라지는 베타파. 이런 것이 이제 내 모든 그 유전자를 지배하게 되면 세포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이고, 엄마, 이렇게 살 바에는 뭐요? 암세포가 돼버리자.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이 서로 웃고, 소통하고, 서로가 위로를 받으면서 강의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생기를 받고, 이래서 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분위기가 뭐예요?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것, 이게 너무 필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아지신 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참가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분위기가 더 좋아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한테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래서 이 분위기라는 것이 유전자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히 한 3일, 4일 지나면 암세포들이 보따리가 사고 싶어. 야, 우리 요즘 뭐 보따리 아니잖아. 요즘은 가방이야. 그렇죠? 야, 우리 가방 싸자, 짐 싸자. 그래서 아마 요즘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은 모여서 부르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싶어. 옛날 고향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암세포들이 가장 뉴 스타트를 하면 암세포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아시겠죠?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T세포 쪽에서는 뭐라 그럴까? 그래, 빨리 돌아가. 그 중에 이제 나는 돌아가기 싫어. 이런 놈은 T세포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 전환이 확실히 일어났다 그러면 암세포들 측에서 야, 우리 지금 더 이상 T세포들이 이렇게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섣불리 T세포들을 만났다가는 뭐예요? 혼쭐 나겠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활동을 점점 줄입니다. 활동 감소해요. 그래서, 자, 이거, 여기가 T세포고, 여기가 이제 암세포라면,
T세포가 완전히 묵사발이 돼서 약해져서 활동도 못하고 있을 때는 이 암세포들이 자기 세상이야. 그 막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고. 그러다가, 하루, 이틀, 이렇게 점점 T세포들이 어떻게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암세포들이 보고, T세포가 점점 강해지네?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 암세포들이 활동을 어떻게, 야, 우리 조심하자. 더 이상 이 까불면 우리 세상이 아닌 것 같아. 이 세상이 변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의 이 체내, 마음의 내면에 외부적 환경 이런 게 쫙 변하고 여러분 자신의 뇌파도 어떻게 알파파가 더 많아지면 여러분 암세포들이 활동을 거의 중단해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고 하면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루 지날수록 컨디션이 조금씩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럼요. 그저께보다 오늘이 훨씬 컨디션이 좋네.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내가 진정 내가 이 뉴스타트 생활이 마음에 든다. 왜 내가 진정 여기 와서 이 뉴스타트를 안 했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 잘 왔다. 희망이 있어. 이런 분위기가, 체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암세포는 완전히 뭐예요? 우군을 잃어버렸어. 자기네들이 기분 좋게 이 사람 몸 안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거를, 이 주인님이 이제는 누구 편이 돼버렸어? T세포 편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암세포들은 활동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서 T세포는 어떻게? 점점 활발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암이라고 그랬죠? 이게 T세포. T세포는 올라오고, 암세포는 어떻게? 내려가다가 점점 해서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 지점은 암세포와 T세포에 뭐가 잡히는 지점이다? 균형이 잡히는 지점. 그래서 암 면역세포 균형, 이라는 그런 이제 암 면역학의 그런 중요한 그 명칭이 암 면역세포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균형이 딱 잡히면 암 세포는 전적으로 활동을 중단해 버립니다. 중단해 활동 완전히 중단하고 자기를 T세포들이 자기를 인지하기 어렵도록 암세포 표면에 어떤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는 탁 동면 상태에 들어가요. 이런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암 동면 상태. 예. 그래서 그거를 암 동면 상태 이제 미국말로는 cancer dormancy라고 불러요. dorm. 이 dorm이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dorm. 아니, 그건 dorm이고, 이거는 dorm, R이 들어가지. dorm. 그냥, 이거는 dorm. dormancy. 여러분, dormitory가 뭔지 아세요? dormitory 기숙사가 dormitory. 예. 그래서 dorm 한다는 건 dorm. dorm은 잠자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이제
다 쓰면 dormitory인데 그냥 대학생들은 dorm이라고 dorm이라고 그렇게 그냥 불러요. 그래서 암 세포들도 잠자기 시작하는 암 동면 상태. 그래서 이제 암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암이 동면 상태에 들어가면 일체 활동을 다 중단합니다. 그래서 이 암이 말기다, 사기 말기다. 병원에서는 이대로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면 1년도 살 수 있고 2년도 살 수 있고 10년도 살 수 있고 15년도 살 수 있어요. 그 동면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다면. 동면 상태가 유지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면 상태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는 무엇이 결정하는 거예요? T세포가 결정해. 면역력이 얼마나 강하게 유지되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면역력이 균형 상태에 있다가 이 T세포가 더 강해져. 그러면 이제 이 암세포를 찾아내서 공격하는 공격력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면 상태가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왜 그래요? T세포가 여기까지는 올라갔는데, 예? 여기서부터 어떻게? 강화되지 않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정쩡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럴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부부가 마음이 이렇게 맞아야 돼. 아시겠죠? 만약 지금 이 부부인데, 이 마누라가, 배우자가, 당신 그냥 수술하고 뭐 맨날 뉴스타트, 아니, 그거, 그 뉴스타트 가보니까 무슨 아무 치료도 안 해주대? 이랬었고, 무식한 소리는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스트레스 주면 어떻게? 동면 상태 갔다가도 어떻게? 또 떨어진다고.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나 유전자가 글자이며, 그 글자인 유전자는 내 뜻에 반응한다는 걸 알면, 내 몸과 마음은 하나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아까운 환자들 많이 갔어요. 어떤 환자들이냐면, 본인은 뭐예요? 이야, 뉴스타트다. 깨달았는데, 주위에서 그걸 이해해 주나요? 약을 먹어야지, 암 치료를 해야지, 수술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부처럼, 남편이 어떻게, 딱 강의를 듣더니 뭐예요? 이거야. 우리.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탁 그 의견이 통일이 되면 이건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암 세포와 T 세포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의사 선생님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다. 그러면 이 의사의 직관적인 판단으로 이러면 이제 뭐
일기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그냥 치료 안 하고 모르고 지나가도 3, 4년은 충분히 뭐예요? 살 수 있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데 이 환자가 뭐 여기 뭐가 잡힌다고 그래서 진찰을 해 보니까 1기가 판정이 났어. 그래서 암 1기입니다. 했는데 3, 4년은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죽어버려. 그 이상한 현상이야. 어떤 경우에 그런 이상한 현상이 설명할 수가 없어. 1기면 2기를 거쳐서 3기를 거쳐서 아무 치료를 안 해도 그래서 4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죽게 돼 있는데 1기인데 3개월 만에 죽어버렸어. 확 퍼져가지고 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환자가 내가 암에 걸렸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갑자기 뭐요? 그러면 죽지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특히 어떤 경우? 남편이 바람 피고 있어. 응, 그렇죠. 남편이 바람 피고.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뭔가 수상했어. 근데, 작년부터 뭔가 수상했는데, 아니나 아니, 다를까? 지난달에 그걸 알게 됐어. 증거가 잡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암이 확 악화돼. 그래서 이제 숨어있던 연기암이라는 암이 있어. 연기암은 절대로, 전이를 안 해요. 그리고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딱 돼가지고 활동을 안 해. 그걸 연기암이라 그래. 그 연기암이 있으면 몰라. 그러다가 또 면역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또 T세포가 연기암을 죽여버리고 그러면 내가 연기암에 걸렸던 것도 뭐요? 모르고 끝나는 그런 현상은 아주 많아.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암이래? 어머, 어떡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암은 자기 세상이 된 거야. 스트레스를 확 받기 시작하면. 자, 그런데 이 여자 환자가, 아, 내가 이때까지 의심해왔던 것이 사실이구나. 예. 네. 그러면, 막, 남편이 미워, 안 미워? 너무너무 미워. 그럼 기가 막혀, 안 막혀? 예. 네. 그러면서 뭐, 자기 마음 속에도, 앞으로 암 나봐야 뭐 해? 예. 네. 이 연놈들은 자기들끼리만 재미 볼 텐데.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마음이 막 꽉 들까? 복수심. 근데 뭐 자기는 여자로서 죽일 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복수를 하면 돼? 내가 빨리 죽어버릴 거야. 오기가 난다면. 그리고 죽고 싶어. 그 내가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이것들 있는 데 가서, 이제 이런 악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 내 마음에 그런 악한 뜻을
그 이 복수라는 것은 정말 이 악한 마음이야. 나를 철저히 죽이는 생각이야. 그래서 복수할 거야. 이제 그런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모든 유전자들은 그 악령이 주는 악령이 사로잡은 생각의 뜻에 지배를 완전히 당해가지고 급격히 T세포 유전자는 꺼져버리고, 예. 암세포는 뭐예요? 더 힘을 받아.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뜻으로 봐서 암세포 측에서 볼 때, 뜻은, 이 환자의 뜻은 100% 누구 편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들 암세포 편이 된 거야. 그러면, 그리고 T세포 측에서는, 앞으로,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여러분, 요즘 면역학자들이 뭘 발견했냐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암세포들이 T세포를 약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세상에 암세포가 T세포를 약화시키는 물질. 어떻게 암세포가 그렇게 할까? 여러분, 여기 보면, 암세포, T세포가 건강할 때는, 암세포가 이런 B7이라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듯이, 완전히 거꾸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어떤 때는 정상 T세포 측에서 뭐예요? 야, 너희들 나 죽여. 그건 뭐예요? 나 살기 싫어요. 이게 다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신영옥 씨는 요즘 너무 행복해. 네. 거울만 보면 하루하루가 달라 보여. 그래서 저 앞에만 오면 박사님, 이뻐졌죠? 이뻐지고 있어. 그래, 이게 살만 났어, 안 났어? 살만 난 거야. 그러면 실제로 몸 안에서 T세포와 암세포의 관계가 어떻게 재설정이 된다니까. 예. 와. 이게 이제 이런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지금 희한하다. 어떻게 암세포가 T세포 보고 이제는 죽으시지 이러지를 않나. 또 T세포가 암세포한테 와서 뭐요? 너희들 나 좀 죽여줄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 현실을 발견한 거야. 그럼 왜 그렇게 되겠느냐? 그 설명은 제가 한 것처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설명은 뭐요? 이상하다 해서 끝나요. 그 참 이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 입장에서 깊이 관찰해 보면, 역시 그 결국 뜻이라는 것은 뭐예요? 뭘로 전달이 돼? 전자파로 전달이 돼. 우리의 뜻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좋은 뜻은 어떤 파로? 알파파로. 나쁜 뜻은 베타파로 전달이 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무슨 파를 유지해야 돼요? 알파파를 유지해야 돼. 알파파를 유지하면서 살 때.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픈 생각, 골치 아픈 전화,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암도 양성으로 판정받을 수도 있고 악성으로 판정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세포가 어떤 모양인지 유전자 상태가 그 염색체 상태가 어땠는지 그런 게 이제 다 감안해서 판단하는데 하여튼 결론은 이제 보더라인이야.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뉴스타트로 밀어주면 확실한 양성이 되고 그다음에 확실히 양성이 되면은 또 양성 종양 세포는 또 다시 정상 세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 아주 경계선에서 이제 발견돼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부인으로서도 다 이제 역할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남편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 이 부부간에 한 사람이 환자가 되면 이거 아차 잘못하면 비참한 꼴이 나. 그렇죠? 그 막 서로 원망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주 이게 더러운 환경이 조성이 돼. 당신이 나한테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내가 병 안 걸렸잖아. 이래 쌓고 이렇게 원망하고 이래 쌓으면 이거는 아주 전망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 과거에 어떻게 두 분이 부부로서 살아왔던가 그거는 어떻게 완전히 뭐예요? 지워버려야 돼. 지우고 우리 새롭게 출발합시다. 생명을 향하여 우리는 쑥스러움을 극복하고 내가 쑥스러워서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쑥스럽기 때문에 안 해버렸다. 이거는 참 좋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인데 쑥스러워서 안 했다. 이건 참 슬픈 사실이에요. 이런 전형적인 슬픈 사실이 어떤 누구의 경우에 밝혀졌어요. 갑돌이와 갑순이. 아, 그 한마디만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 갑순아, 나 너를 사랑해. 이랬으면 두고두고 행복했을 텐데. 그 한마디를 쑥스러워서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 집 사람도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지금 나는 이미 뿅 갔거든. 그래서 탁 비밀 장소에 가서 제가 고백을 탁 했어.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끝났습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저는 완전히.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든지 기다릴게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저도 신경전 하면서 질질 끌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는 이런 쑥에 얽매이지 말고 쑥을 그 쑥에 얽매여서 그 쉬운 표현을 못하고 지나가면 결국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달 보고 울었더래요. 네,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그래서 이 선택이 중요해요. 정말 내가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선택.
하고 여러분 쑥을 극복하시고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후!